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점. 많은 새해가 밝아져요. 들숲. 또 저희가 이렇게 조촐하게 남아. 조촐하지 않아요. 조촐하지 않아요. 저희가 떨린 게 지금. 저희가 조촐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이 한복을 입은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내가 맞죠.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막 우리 노래 불렀던 거 마지막이고 그 광일이 통촉 가야주시옵소서. 추석 때. 통촉 가야주시옵소서. 그 통촉절 아직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거를 아직도 쓰세요? 새로 한번 갱신해 주세요 그러면. 추석 보고 통촉 가야주시옵소서 한번. 부끄러워서. 좀 이따 먹다가. 흥이 오르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네. 우리 광일이가. 개안을 했죠. 아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이로써 우리 4명 루시 루시 4명은 모두 이제 인조 눈을, 인조 눈을 가지게 됐다. 네. 인조 인간 로봇. 슬슬 올리고 있는 거예요. 통쪽 통쪽 하려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맛있겠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설날 음식. 명절 음식 뭐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설날 음식. 저는 제육이요. 설날에 제육볶음. 근데 그런 집이 있어요. 예. 설날에 월남쌈 해 먹는 집이 있어요. 월남쌈은 월남쌈에 제육 해 가지고 먹는 거야, 원래. 진짜? 그래. 월남쌈에 제육을 먹어요? 그때 어, 네. 찜질방에서 옥수수 찜질방. 먹는 그런 이거 진짜 우리 집만 그런 건가? 월남쌈에 옥수수 된다. 월남쌈에 제육볶음 먹는 사람. 법지. 찜질방 댓글 보세요. 법지 이러고 있네. 그래서 원상 씨는 월남쌈 좋아하시고. 아니요. 저는 이거 전 좋아하는데 예. 생선전 좋아해요. 아, 근데 이거 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 말이죠. 아.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전이니까 전 말이죠. 전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전 말이죠. 동태전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그걸 또 받아준다. 재미가 없냐 내가 하니까. 그래도 받아줬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갈비찜이랑. 아 너무 좋아요. 잡채. 야 잡채. 맛있죠. 아, 기가 막 잡채 맛있네. 광일이는요? 저는 송편을 또 좋아하는데. 송편은... 아 그래요? 송편은 근데... 추석 아니에요? 아, 설날에도 저는 꿀떡을 좋아해요. 아, 제가 꿀떡을 꿀떡. 곧 통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올리고 있어. 계속 올리고 있어. 아 근데 그 텐션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 뭐 이제 가볍게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먹어야 돼요? 가볍게 먹어야 돼요. 무겁게 먹으시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전 너무 맛있겠다. 이 명절 음식을 맛있다. 가족보다 멤버들과 더 먼저 먹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가족이 아니면 먹겠습니까? 맞아요. 맛있다. 저는 그럼 꿀떡 먹어보겠습니다. 꿀떡. 야 이거 참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멤버들별로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설날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지.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설날이라는 게 있나? 있죠. 언제 있어요?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기억나는 거 생겼습니다. 친척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재근이요. 신재근. 이재근. 이제 제가 아이자예요. 재근이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조그맣고. 근데 씨름을 했어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고집 부렸죠. 뗐었어요. 근데 쩡이 형이 몸집에 비해서 힘이 되게 좋아요. 그죠. 힘 근육이 있나 봐. 내실이 있다. 그렇죠. 정말 전만 먹네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상엽이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항상 그 명절이 설날이랑 추석이랑 이제 계속 좀 헷갈려가지고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번 연 설에 4% 같이 가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가기 싫다. 저는 설날에 뭐 하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서. 아, 연 먹으라고? 오케이. 자, 이제 진부한 얘기는 됐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종이 뽑아서 뭔가 하기. 너무 재밌는데요? 종이 뽑아서 나오면 뭔가 하기. 설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한 장씩 뽑으셔가지고 밸런스 게임에 대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광희가 한번 뽑아보죠. 광희를 먼저 가시죠. 그럼 저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설 연휴 내내 떡국만 먹기. 설 연휴 내내 산적만 먹기. 어허. 산적이라는 게 이제 꼬치. 꼬치. 조정 조정 말고. 첫 번째가 뭐였지? 떡국. 떡국. 해적 말고. 떡국만 먹기. 산적만 먹기. 자, 하나, 둘, 셋. 1, 2. 나 1 떡국만 먹을래요. 진짜로? 형 빼고 다 무다 1이에요. 진짜? 산적은 밥이 안 될 것 같아. 든든하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정말 편협한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먹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 넌 그 산적 그 꼬챙이도 먹으려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의외네요. 저는 떡국이 금방 질릴 줄 알았는데. 떡국은 많이 먹을수록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한 그릇 더 먹으면 막 아 나 이제 뭐 한 살 더 먹었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진짜 너무 공감. 완전 이. 그럼 뭐죠? 관계 말 받아줄 수 있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옆집 동생이 우리 집에서 왔어. 놀다가 잠에서 일어났는데 아침에 깨어나잖아.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 하룻밤만 더 자면 10살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 10살이 되는 그 기분이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 하고 다시 막 자러 갔어. 아 나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이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를 엄청 빨리 먹고 싶어하고 또 근데 한 30살쯤 되면 이제 나이를 좀 덜 먹었으면 좋겠고. 그걸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있을까요? 와, 제 눈이 더 맑아지니까 더 킹 받는다. 근데 있잖아, 방금 경인이랑 내가 한 말이 되게 일반적이고 순수하고 뭔가 그런 멘트였다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하니까 재미가 없네. 우리는 순수하고 일반적인 말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재미없는 게 좀 있어야 재미있는 게 더 두각이 드러나니까 계속 재미없어 주세요, 옆에서. 저기서. 상림이가 하나 또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설 특집 방송 10시간 촬영하기. 설 특집 방송 10시간 보기. 밥 못 먹고 화장실 못 가는. 화장실 못 가는 건 좀 근데 너무 극단적이다. 화장실을 그럼 10시간에 딱 두 번만 갈 수 있어요. 30 촬영으로? 네, 두 번. 하나, 둘, 셋. 촬영하기. 네, 전 촬영하기. 저도 촬영하기. 그럼 나 2번. 저도 2번 할게요. 오케이. 재미없는 애들 빼고. 재밌는 거 했으니까 우리가 10시간 촬영하기. 왜 촬영을? 우리 무비도 찍고 많이 해봤으니까요. 예찬 씨는 10시간 보기. 예.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10시간 계속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죠. 눈을 돌리면 TV가 폭발해요. 죽어요. 그래서 극단적이네. TV랑 내 거리가 좀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요. 가까운데 눈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돌리면 몇 초? 2.3초. 2.3초만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야 돼, 무조건. 혹시 TV를 이렇게 다 넣으실 수 있나요? 뭐 좋아하셨어요, 특집? 영화도 있고 뭐. 저희는 어렸을 때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참 훌륭한 교육을 환경에서 잘하셨네.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영화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설 특집 영화.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홀로 집에. 설날에 나 홀로 집에. 아니 설날에 나 홀로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TV가 좀 늦게 나오고. 그렇죠. 집에서는. 있긴 있는데 좀 느려요. 꽤 늦게 나오네. 설 특집 방송 계획하시면 뭐 해보고 싶으신 거? 사실 저는 이렇게 네 명이서 네 명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그죠. 우리는 방에 있죠. 조금 힘들겠다. 그럼 오차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하는 걸 보고요? 아, 안 보죠. 안 봐요? 재미가 없죠. 재미없잖아. 근데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토크로만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 생각 안 하겠다. 있잖아,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살까? 다 살걸? 지금 별이 얘기를 막 텔레파시 주고받는 걸 보니까 80% 날아간 것 같아. 다 살아, 나 뽑으라고. 아니지. 계속 뭔가 이렇게 물고 싶더라. 자, 알겠습니다. 자, 굿! 설날에 대가족 가위바위보잉! 나 혼자 집에 있기. 나는 나 혼자 집에 있을래! 나고자가 뭐라고? 나고자 집에 있기. 아. 설날에 대가족 해외여행과 나 혼자 집에 있기. 자, 하나, 둘, 셋. 나 혼자 집에 있기. 전 1. 1? 1. 나도 일할래, 그럼. 그럼 나 2.
저는 사실 그 1번이 약간 제 인생의 그 목표 중 하나예요. 어, 그래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 가고 싶다. 가게 되면 저 동남아. 동남아. 네. 네. 나중에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저 1번으로 할게요. 어디 가시게요? 저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직. 어디 가시게요? 어, 저는 저는 근데 저번에 할머니랑 같이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둘이서? 아니 둘이서는 아니고 미국에 삼촌이 계셔가지고 거기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조금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가는 게 진짜 맞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종이 뽑아가지고 뭔가 하기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는 바로바로 바로 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미션 나오는 거 수행하기입니다. 누구한테 할지는 이제 이 곰돌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고요. 어떤 미션을 할지는 이제 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 하고 싶으신 분? 황엽이요. 좋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받을 주인공은? 부모님. 와 이거 이거는 이제 근데 뭐라고 들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받아야 될 이야기. 제한 시간 3분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왕자님. 왕자님. 와 진짜 상엽이 형네 부모님만 안 하실 것 같은 말이다. 아니 아니야 상엽이 형 어머니는 하실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가? 살면서 너희 부모님 입에서 왕자라는 말이 나온 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예.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신뢰가 안 되면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도 돼요? 부모님은 되는 거 아니야? 바쁘세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냐 아버지냐. 아 저는 근데 아버지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님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 추천드려요. 아버지를 한번 네, 전화해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촬영 중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요? 집이야. 아 지금 촬영 중인데. 그 뭐야 혼자 있나? 아니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전화 지금 스피커폰으로 좀 돌려봐봐. 같이 들어요. 들리셔? 설날에 그 인사를 보통 뭐라고 하지?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또 그 두 글자. 새해. 그지? 그 붙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지 맞지 맞지. 뭐뭔 뭐라 그런 거야 인마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뭐라 그래. 그리고 그거 뒤에 그 이제 뭔가를 이제 호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 두바이에서 석유 많이 파시는 분들 뭐라 그러지? 너 지금 퀴즈를 내고 있는 거야 저기 앞에서? 퀴즈 퀴즈인데 아니면 그 왕의 아들. 왕세자. 아 이거 그 우리나라 쪽 말고 서양 쪽으로. 서양 쪽으로? 예 예. 서양 쪽으로. 곡? 썬. 뭐라 그러지만 거기 서양 쪽으로 이건 영어 아니야 영어. 영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공주님 말고 뭐라 그래? 왕자. 그치 그치. 그거를 공주님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왕자님. 그치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새해 인사랑 붙여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왕자님. 아 뭐 30초 아니 지금 촬영 중이었는데 미션이 그거였어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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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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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도 새해 좋은 일들 많이 있어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끝났어? 자 알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쇼. 그래 이걸 하네. 덥다. 갑자기 미래가 두려워졌어요. 아, 쉽지 않네요. 그럼 얘 성공한 거죠? 성공. 와. 그럼 저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매를 빨리 맞고 싶으셨어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하고 성공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누군데? 누군데요? 데이브레이크 장원 형님. 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장원 형은? 자 미션 복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원 형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참고로 안 받으시면 실패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이거 성공하면 뭐 주는 거야? 아니 이거 안 치우는 거야? 이거 치우는 거야? 그냥 치울 걸. 안 하고? 많이 힘들었구나. 아 땀이 나네. 자 전화 받자마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부르면. 답가받기. 아 우리 설날 오늘이네요. 이거는 장원이 형은 해주실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만 딱 불러야 돼 그냥. 장원이 형한테. 만약에 여기서 뭐야 이러면 실패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어렵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지금 뭔 술 먹지 지금? 아니 형님.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촬영 중이었어가지고. 아 진짜? 저희 그 자체 컨텐츠예요. 자체 컨텐츠인데. 아 나 욕할 뻔했네. 아 이게 뭐냐면요 형님. 그 설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전화를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치워야 돼요. 나 네가 친구 치우길 원했어. 아 그래요? 까치까치 설날 그 뒤에 소재로 잘 몰라. 그럴 리가. 아 형님 너무 불쑥 전화드려가지고 갑자기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 니네 모여서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예. 설날 뭐 찍고 있습니다. 아 한복 입고 있어? 네 예, 예. 정확해요. 예. 어디야? 회사 호비 여기요? 그 장원이 형 저 광일인데요. 광일아. 형님이 이제 저희 회사 후배 되셨잖아요. 아이고 형님들 아이고. 아예 농담입니다 형님. 예. 아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려줘 많이 좀 알려주고 나 길도 몰라 가는 길도. 그냥 보세요. 형님 그건 티맵이. 뭐든 많이 그 지도 편집 부탁해 얘들아. 예. 아 형님 그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광일이 혼자 생각했어요. 아, 예. 아니야. 어떡해 나 우리 진짜 후배지 뭐. 아유 아닙니다 형님 다음에 저희 같이 이런 거 같이 찍어야 완전 좋지. 완전 좋지 5만 가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형님 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조만간에 한번 네. 뭉치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나 니네한테 밀부터 살게 뭉치자 한번. 좋습니다. 그래요 까치까지 설날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 또 하자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실패! 그럼 나이 순대로 원상이 형 갈까요? 왜 떨린다. 내가 먼저인데 나이 순이냐? 그래서 나이 순인데요? 내 커피 어디지? 누가 걸렸죠? 나 이건 안 되는 커피 좀. 왜 안 되죠? 형제인데 우리 친형은 연락이 안 돼요. 요새 아, 지금 연락이 안 돼. 미국에서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은 지효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선 미션부터 뽑아보고 미션! 해보자고! 가운데 있는 거 뽑겠습니다. 오케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 지호야 돼요. 사촌에게 30초 동안 덕담 듣기. 동생인데. 사촌 동생인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호에게 덕담을 할 테니 그 이후에 지호가 나에게 덕담을 해준다면 성공. 오케이. 참고로 안 받아서 실패할 경우가 한 90% 성공이에요. 네요? 지호야. 10% 확률을 뚫고. 지금 혹시 안 바빠? 나 괜찮아. 그래. 지효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아유 그 뭐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내일도 레슨 가. 나 내일 레슨 가? 그래 지효야. 뭐라고 해야 되지? 너 이제 뭐 다 잘 풀리고 있고 오빠도 이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지효 곡도 오빠가 막 써주고 너무 좋지. 오빠랑 지효랑 같이 막 곡도 내고 그래서 다음에 진짜 가족 다 같이 한번 모이자고. 아 그래 알겠어. 너도 나에게 혹시 아니 그 혹시 나에게 할 말 없어? 할 말? 뭐 들어야 되는 거 있어 오빠 지금? 아니 그런 거 딱히 없는데 그냥 동생한테 이제 좀 이렇게 뭐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지. 아이고 나도 항상 오빠한테 너무 고맙지. 막 제일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 항상 힘든 거 있으면은 잘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올해 더 벌어야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더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 그런 거는. 고마워. 아무튼 고맙고 그 지금 이게 그 오빠 촬영 중이었어. 어? 너한테 덕담을 듣는 게 미션이었어가지고. 뭐 충분히 해줬어 너 나한테 덕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시야 실례가 많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아니요. 이게 저희가 이 순서가 반대로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상황인지라 좀 저희 좀 실례를 많이 무릅썼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였구나. 아이고 모르고 그냥 진짜 제 2024년 소원을 많이 벌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자. 소원인 거잖아요. 덕담이 아니고. 아 그쵸. 제가 제 소원인 거죠. 덕담이 아니라. 아 덕담은
제가 오빠한테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상담을 안 하셨다. 아쉽게 됐네요. 사랑하자, 올해는 건강하고 자주 보자. 우리 너무 못 봤다. 그러게, 이제 이제 와서 못 당하면 어떡하니. 그래봤자 30초가 안 돼요. 아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야, 규호야, 그래도 너 하는 말 다 진심이야 떠서 오빠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요. 고마워 지효야. 미안해 아니야. 갑자기. 아니 아니야. 내가 더 고맙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다다 잘 되자. 그래 그러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예. 뭐 들어가고 사랑해. 하나도. 아 훈훈했습니다. 훈훈하지만 실패. 이게 덕담이야. 나와 함께 덕담. 치워야 한다. 예. 좋아요. 좀 이따 몰아주기를 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 자, 한 명 남았죠. 자, 제가 그러면 뽑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헉. 광일이는... 아, 근데 원석이 형 다 받아줘, 진짜. 그렇긴 한데... 원석이 형은 안 받아주는 게 없어. 지금 라디오 하고 계시진 않겠죠? 직원은 안 하지. 데이브레이크 이 원석 형님에게 과연 앞에 있는 다과 중에 먹는 소리 들려주고 상대방이 어떤 음식인지 맞추기! 야, 이거는 무슨... 이거는 촬영인 거 말하고 하는 거 인정할게요. 촬영인 거 말하고. 그냥 전화하자마자 갑자기 아다닥! 광희라. 아, 안녕하세요, 형님. 어이구. 잘 지냈어요? 잘 있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자체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소리로만 듣고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아, 지금 촬영 중이라고?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예. 먹고 있는 음식 소리만 들으면 내가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다? 그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 일단은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힌트가 그거야? 일단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 스피커폰 말고 응. 그냥 전화로 하면 더 잘 들릴 거야 아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안 들려요? 여보세요? 네. 먹고 있니? 왜? 안 들려요? 안 들려. 누나 그 노이즈 캔슬링 그거 그런가 보다. 네. 저 상엽입니다. 상엽아. 예예. 정답은 뻥튀기였습니다. 뻥튀기. 예예. 너무 아쉬웠는데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 예.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네, 갑자기 네. 전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님. 아니 괜찮은 괜찮고. 예.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 귀가 잘 안 들리나 봐. 아유, 통화 이게 품질이 안 좋아 이게 안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스틱에서 만나 안녕. 예. 부담당님. 상엽이가 성공한 게 대단하네요. 네. 솔직히 세 명이고 매지션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한 명만 구제해 두는 거 어때요? 지금 좋은 하나. 생각이에요. 두 명 구제하고 한 명만 치워. 한 명이 도전을 해. 성공하면 그 사람 빠지는데 실패하면 그 사람만 치우는 거야. 인정. 좋네. 도전하실 분. 그러면은 광일이가 도전할게요. 광일이가 도전하는 걸로 합시다. 아 싫으세요? 전 좋아요. 전 그렇구나. 저는 이런 거 받아들이죠. 도전이가 안 돼. 하나 바로 뽑았습니다. 어 부모님. 부모님. 아이 이거 한 개 높아졌네. 한 개 높아졌죠. 이제 부모님과 또 이제 좀 굉장히 각별하시기 때문에 미션은 근데 미션이 길어요 일단. 양자 택일 게임에서 세 개 이상 같은 답변 맞추기. 여기 중에서 세 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광희 씨가 먼저 답을 지금 얘기하세요. 어, 맞아 아, 맞지. 예. 그러면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예. 야 상엽아. 예. 등산 수영. 등산이요. 원래 수영이잖아요. 아니 등산이요. 등산이요. 수영이잖아요. 하지 마요. 등산. 전 산을 좋아해요. 어머니 운전은 하지 마요. 전 산을 좋아한다니까요. 통촉 가요. 출장 가자. 오케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등산. 자, 성공이요. 부정과 축제 아이랑 아, 여섯 문제 중에 절반 이상 성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머니와 광일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가끔 보면은. 네. 예 언니. 지금 그 촬영 중인데 지금 양자택일 네. 게임이 있어. 양자택일? 여섯 문제를 내둘 건데 세 개 이상이 나랑 같은 답변이면 나 살아. 안 그러면 죽어요. 해볼게요. 그래 너 잘 알잖아. 그니까 아, 내가 좋아할 만한 건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해볼게요. 네. 부추전 대 김치전. 김치전. 소고기 떡국 대 만두 떡국. 소고기. 등산 대 수영. 등산. 한복 대 잠옷. 한복하고 잠옷? 한복 잘 안 입잖아. 잠옷. 식혜 수정과. 식혜. 하 쌀강정하고 약과. 아, 쌀강정. 야. 엄마. 어 세 개 이상인데. 초반에 좀 그랬어. 뭐였지? 초반에 부추전 김치전. 아 너 부추전이구나. 아니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거 골랐는데. 아. 근데 어머니 덕분에 광일이 살았어요. 저 좋다. 어머니 근데 예찬이랑 원상이가 죽었어요. 야 왜 그랬어? 아 엄마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그래 아 설이구나. 예 설이에요. 우리 예찬이 상엽이 원상이 우리 광일이 정말 새해 잘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나게 살고. 신납니다. 즐겨해? 항상 즐겨. 네. 알겠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 네, 드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고마워. 잘 있어. 네. 네. 그러면 와. 자 이렇게 해서 신광열 씨까지 생존. 이 1대1로 한번 하면 안 돼요? 제가 살았네요. 아니면 여치기 한번 하시죠. 여치기 좋네요. 여치기 하시죠. 여치기 하는데 예. 심판은 제가 보겠습니다. 예. 여치기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형님. 어떻게 해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치우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깨는 거야. 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요. 해서 손에 남는 부분을 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시에 그냥 때릴까요? 동시에 엄청난 폭발을 보여줄까요? 아,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만 이렇게 가려놓죠, 발로. 예. 네. 여러분들 얼굴 조심하세요. 예, 예. 좀 살살 치자.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원상 씨부터 하도록 왜 그래? 하겠습니다. 우왕. 없어요? 오, 뭘 세고 있는 거예요? 형 거 봐봐. 뭘 세고 있는 거야? 13개입니다. 어? 진짜? 13개. 오, 그렇네. 많아. 어? 그렇네. 형 많아. 15개. 와! 진짜 공평하게. 야, 이거 아주 재밌겠다 치울 때. 우리 마무리 인사는 원상 씨가. 네, 원상 씨가. 예. 아무래도 멋있게 한번 끝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맞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얼마나 많은 친구와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족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느껴? 네, 그런 소중한 한 시간이었고요. 맞죠? 네, 우리 이렇게 뭐 치울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요? 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죠. 이 용과 같은 기운으로 맞습니다. 하늘 높이 나는 그런 맞습니다.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날아다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우리와 또 공연도 함께 즐기고 맞습니다. 음악으로서 하나가 되는 하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루시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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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에 넣었던 건데 아까 맨 처음에. 그때는 또 맛있더라. 굿. 왜 이거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내가 아까 엿을 부시자고 한 게 진짜 너무 후회스럽다. 볼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악질인데? 엄마 찾아 음메 아빠 찾아 음메 불쌍한 집사가 나는 아기 염소들 아니 왜 여지 여기까지 튀어 있지? 자 여러분들 포토이즘 찍으러 왔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가보시죠. 2024년 신물물에 신물물이겠냐? 신물물이느냐? 포토이즘 박스 신물물이느냐? 아, 뭐 안 눌러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나만 나오면 돼. 3
이 가마 태워줄까? 이제 눈 감는데 소질이 있네. 광일이 왜 이렇게? 아니 나 지금 카메라를 못 보고 잠깐 나 보면 카메라 아예 봤다 이거. 하트 해주는 거는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어디 보고 있지? 이거 약간 가족 사진 같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괜찮다. 네, 이런 거 가족 사진 같네. 좋다. 네. 우리끼리 포토이즈 이런 거 찍은 건 처음이다, 그지? 그런가? 넷이서 같이 찍은 거 없어. 혼자 찍고 둘 찍고. 그렇네. 굳이 뭐 우리 네 명 친구 많은데.